3월 마지막 주 주간 브리핑이 들어갑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가 올 들어 처음 감소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의 24.7%로 경기 도민 4명 중 1명은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갖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게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가 4월부터 총 200억 원 규모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시행합니다. 경기도가 도청 신관앞 정원에서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수원 팔달산 도청사에서의 마지막 식목 행사라 의미가 있습니다. 광교청사 이전은 4월 14일부터 5월 말까지 이뤄집니다. 올해 꽃매미 같은 외래 매미 충류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과수농가의 각별한 주의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